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최근에 핫 이슈 세 가지로 모아서 정리해봤고요. 또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추억 소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몇 가지 챙겨보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취재진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투 이후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2차 가해를 꼽았는데요.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통해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신에게 전해졌다며 발언 도중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2차 가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온 국민을 분노케 한 구미 여아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당초에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이후에 친모로 밝혀진 4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번에는 숨진 여아의 시신을 유기하려 한 사체 유기 미수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이 됐는데 신고 전날 시신을 유기하려 했다는 진술이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친자 확률이 99.999%라는 이 40대 여성은 아직도 자신이 친모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또 다른 아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지난해 동학개미운동 이후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 무려 296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어제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는 백발의 어르신부터 2030세대 청년들, 급기야 8살 어린이 주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 방식도 달랐습니다. 사전투표와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대신 전자표결 단말기를 지급해 표결을 진행하고 온라인 중계 시스템과 사전 온라인 질문까지 받았는데요. 모두 주주총회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주주들을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이 주식 열풍이 주주총회 풍경도 젊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현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469명이고요. 백신은 총 62만 1,000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접종 후 9천여 명이 이상 증세를 호소했는데 대부분 예방접종 후에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접종 후 사망자도 16명이나 되는데 이 중에서 혈전이 생성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혈전 발견된 사망자가 백신과 무관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날 것으로 보이겠지만 여전히 황사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연일 황사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중부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호흡기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오후부터는 구름의 양이 늘어나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1도에서 10도, 한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요즘 낮 동안 날이 참 포근한데요. 오전과 오후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이 가능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3월 18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주의 핫 이슈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호선 상담 심리 전문가, 방송인 박수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주의 핫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볼 건 바로 이겁니다. 네, 금주의 이슈 탑3, 3위입니다. 3위는요, 친환경 기업 만든 소비자의 힘입니다.
환경 관련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로 웨이스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생활 속 쓰레기 없애기, 친환경 운동인데요. 요즘에 여기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네. 예전에도 많았죠. 아까 네. 고래에서 나온 쓰레기 더미, 또 거북이 코에 박힌 빨대, 이런 것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 들어서요, 미국과 일본의 바닷가에 죽은 정어리떼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환경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버리는 게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여파가 환경을 악화시키는 네. 겁니다. 경각심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제로 웨이스트 실천하는 온라인 단체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플라스틱 좀 줄이기,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거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 아들 먹다 남은 거 제가 먹는다. 요즘 살찔 것 같아. 음식물 쓰레기 줄여야 되니까. 그렇죠. 장바구니 이용하는 것도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들 공유하고 있으니까 실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렇게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그린스머라는 이제 용어가 따로 있거든요. 그만큼 그린이라고 하는 게 청정, 이렇게 푸른 세상을 만든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컨슈머의 줄임말로 스머란을 써서 그린스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새 뭐라고 부르는가? 네. 개념 있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사실상 이제는 환경이 필수인 시대가 됐고 이런 환경에 대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으니까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은요. 이렇게 소비자들이 환경을 생각했더니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네네. 왜냐하면 기업에서 생산하는 것들 속에 이게 다 포장들은 쓰레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내 L기업 같은 경우에 재활유를 많이 만드는데 자 페트병을 친환경으로 재활용 가능하게 하자. 네. 분해 가능한 포장을 하자. 그래서 이제 과자 포장지 같은 것도요. 네네. 친환경으로 지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많이 확산되면 제로 웨이스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배달 음식 하면 다 플라스틱에 뭐 찌개고 국이고 다 담아주잖아요. 네. 그렇죠. 옛날 보면 냄비 들고 어디 가서 받아왔던 기억 나잖아요. 셀로판 담아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것처럼 빈 용기 가져와서 본 제품 받아오는 거 있잖아요. 네. 어떤 대형마트에서는 그 리필 매장이 생겼는데 그 세제 있잖아요. 예. 세탁 세제 통을 가져가면 세제 담아주거나 아니면 섬유유연제 이렇게 담아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예요? 그 가격이 본 제품보다 한 35%에서 한 39% 저렴하대요. 그래요? 네. 그럼 알뜰하게 장도 보죠. 플라스틱 폐기물도 줄일 수 있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최근에 한 이 대형마트 갔더니 정말 그렇게 리필 매장이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분명 환경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아예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네네. 있다고 합니다. 아유,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는 옛날에 주전자 가지고 네. 야 막걸리 좀 받아. 막걸리 받아. 그 생각이 났는데 예.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업들이 친환경을 하면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줘요. 이 기업은 친환경을 실천한 기업이다. 예. 그렇죠. 두 번째로는요, 소비자들에게 이미지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 수는 네. 좋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이제 반도체 생산하는 S기업 같은 경우가 자, 10억 달러의 채권을 네. 친환경용으로 조성한다. 뭐 10억이면 1조 원 규모예요. 네. 넘는 규모죠. 이걸 그린본드 또는 그린펀드 이런 것들이 대기업에서 이미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2020년에 왜 매 그 초마다 왜 트렌드 코리아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럴 때 2020년 트렌드 코리아에 빠지지 않고 들어갔던 게 필환경 시대였거든요. 네. 말 그대로 환경이 필수다 이런 뜻인데 기업들도 말 그대로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또 단순 마케팅을 넘어서서 진짜 이제는 친환경 쪽으로 가야지 생존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서 네. 이제 다 같이 하나의 움직임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우리가 움직이면 기업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비자니까 맞아요. 소비자가 사줘야 기업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네, 금주의 핫 이슈 2위입니다. 2위는요. 시흥 광명신도시 백지화될까? 입니다. 넌 일이 해야 돼. 서울을 강남으로 옮기면 어때? 지 지역 본부장을 지낸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서 오늘 또 LH 현직 직원이 사망했다는 소식 전합니다.
예,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일파만파죠. 새로운 소식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매일 국민들이 지켜보고 네. 있죠. 네. 이제 처음에 13명이 시민단체에서 발표됐고 네. 11일에 1차 합동조사된 조사가 나왔는데 네. 7명이 추가돼서 수명이 됐고 수사 의뢰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특별수사본부가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네. 있는데 이미 지난 9일에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네. LH에 대해서 어제도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지금 휴대전화 14개, PC 4대 이 안에서 혹시 사전에 이 신도시 정보를 빼내서 예. 부당하게 사적 투기를 한 거 아니냐 조사 중인데 이 정보들이 일부 지워져 있었어요. 네. 삭제돼 있었어요. 네. 이걸 일부 지금 복원하고 수사에 돌입해 있습니다. 예. 수사 범위가 계속 확대 중이에요. 지금 이 국토부도 압수수색 당했고 LH 여기 해당 지자체 산하에 또 공사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수사 범위 확대 중인데 예. 근데 퇴직한 전직 임직원들은 일부 수사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또 전해져서 국민들이 이거 좀 봐주기 아니냐 이런 공분이 또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다들 바람은 이번엔 제대로 한번 도려내보자. 그렇죠. 네. 제대로 좀 수사를 해봐라 네,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사실 LH가 공기업이잖아요. 네. 자세히는 원래는 어떤 곳을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대한주택공사가 있었고요. 네. 또 한국토지공사가 있었습니다. 토지와 주택,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주거 관계로 70년대부터 쭉 있어왔던 대표적인 공기업인데 네. 2009년에 이 두 개가 합쳐져요. 그래서 이게 별명으로는 토지공사 L, 랜드고 네. 주택공사 H, 하우스고 네. 토지와 집이 합쳐졌다. 네. 이렇게 이제 농담하기도 했는데 네. LH가 2009년에 만들어져서 직원 규모가 만 명이 되는 공사로 사실은 이 국민들의 특히 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렇지. 공기업은요 수익을 내지 않는 조직이에요. 네. 이렇게 출범한 지 지금 12년 차가 됐는데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막강한 거죠. 땅하고 집하고 다 관할하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공기업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의 실망감이 정말 이루만 그렇죠. 할 수 없죠. 제 친구는 LH 직원도 아니고 네. LH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투기한 것도 아닌데도 여기 아파트에 계속 살아야 되나. LH 글 하나만으로도 너무 실망감이 크니까 네. 살고 있는 자체도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지금 뭐 전 국민이 다 앵그리버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은 정책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정권 실망까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드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아예 발본색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저희도 믿고 땅이며 집이며 살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신뢰를 잃다 보니까 3기 신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이게 3기 신도시 자체를 백지화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사연을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릴게요. 네. 고향 창릉에서 25년째 거주해온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땅을 강제로 빼앗겨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근데 LH 직원은 돈방 속에 앉았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외지인들 꼬임에 넘어가서 헐값에 땅을 판 이웃들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원주민 희생으로 투기꾼들의 배만 불린 것 아닙니까? 3기 신도시 절대 반대합니다. 예. 이분들 입장 너무 억울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원주민의 땅을 강제로 수용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LH가 국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일하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네. 토지 수용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네. 자, 도로를 뚫는다. 이건 공공을 위한 거잖아요. 예. 네. 신도시를 짓는다. 그럼 그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이 계실 텐데 네. 이 토지를 수용하는데 나는 안 팔겠소 그럴 수 있잖아요. 강제 수용되는 거예요. 강제 수용. 네. 이거는 정부의 정책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수용비를 주는데 네. 보상비가 미미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야 강제로 수용되고 싼 돈을 받았는데 네. 자기들은 투기를 해서 내 땅 팔았는데 여기가 네. 비싼 가격으로 차익을 실현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게 공사 직원이다? 열불이 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내 땅 뺏겨서 그 내 땅을 뺏어서 남이 배가 부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억울한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원주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토박이들이거든요. 네. 토박이들 중에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맞아요. 이분들 어떻게 먹고 살 거며 더군다나 여기에 또 직업이나 또 일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은데 이런 복합적인 분노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데 이 원주민들뿐만 아니라요. 국민 대다수가 이 3기 신도시 사업을 중단해라 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국민 10명 중 6명이 경기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추가 지적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뭐 최근에는 국민청원도 적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 없다. 불신이 너무 커졌고 이 신도시가 정말 이 집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사이에 누군가 배를 불리는
하나의 기재로 이용된 것이냐, 이 불신감 때문이에요. 네. 국민청원 올라왔고요. 네. 지금 이제 백지화, 3기 신도시 백지화 해달라 이런 청원이 올라왔는데 5만 명 넘게 벌써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반면에 또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분들의 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왕숙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 청약만 믿고 남양주 전세사리만 3년 차. 뉴스에서 3기 신도시 취소라는 기사만 봐도 가슴이 떨립니다. 전세값은 나날이 오르고 집값도 너무 올라 집을 살 수도 없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3년 전에 집을 사는 건데 요즘은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투기꾼들만 저지하면 안 됩니까? 아, 청약 기다리는 대기자들 입장이 좀 답답하죠. 그럴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사실상 선의의 피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그러면은 땅은 땅대로 뺏긴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억울해.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억울해. 그럼 이제 나머지 배불린 사람들에 대한 뭔가 조치가 없으면 화가 나니까 지금 국민청원회까지도 올라오고 지금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거 해결돼야 될 겁니다, 분명히. 뭔가 정부 정책이 계속 나오니까 정책을 믿고 집을 사는 걸 보류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아,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이제 집 값이 안정되겠구나 하고 집을 판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얼마나 심하고 네. 그다음에 3기 신도시에 그들한테 땅을 판 원주민들은 얼마나 지금 소가리를 하고 있겠냐. 이거. 그럼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피해자가 네. 되는 건데요. 사실 얘기를 양쪽 다 들어보면 원주민들의 얘기도 이해가 되고요. 이것처럼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의 말도 이해가 되는데 네. 그렇죠. 어느 쪽이 좀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불신인데 3기 신도시 부지가 도대체 얼마나 오염된 거냐. 네. 누가 얼마나 배를 불린 거냐. 그래서 이제 수사가 좀 빨리 답이 나와서 자, 이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게 좀 드러나는 아까 네. 말씀하신 발본색원 이거 해결돼야 되고요. 집을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피해를 주긴 어렵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은 하나는 신뢰를 빨리 회복하는 것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 그래서 투트랙으로 진행 중인데 이건 백지화했을 때 더 큰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인천 계양 등 일부 토지는 이미 수용이 됐고 예. 원래는 오는 7월부터 이 조기 청약을 받을 예정이에요. 네. 그럼 여기에 우리 집을 마련해야지 하고 기대하던 수만 가구가 네. 황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정부는 중단은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적인 공분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는 계획대로 진행한다. 이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변상흠 국토부 장관 이제 사의 표명했고 네. 아직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있다가 물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물러나죠. 그래서 시한부 장관 이런 네. 별명이 붙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네. 단서를 달았죠. 일단은 차질 없이 공급 계획이 준비될 수 있도록 네. 거기까지 역할을 하고 이제 나가시오 이렇게 된 건데. 그런데 주무장관이 네. 이렇게 되면 힘을 좀 잃은 모양새인데 맞아요. 이게 3기 신도시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네.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에 변창흠표 이렇게 붙이는 건 큰 부담이 되는 거고요. 네. 이건 이제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이사 공급 대책 이렇게 네. 부르고 있는데 총대를 지금 누가 맸냐면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맸습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경제부처 장관들의 수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금 도심권에 예정했던 15만 호 공급 등 차질 없이 우리는 추진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믿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국민들이 믿어주는 건 진행되는 과정을 눈으로 봐야 하고 네. 두 번째는 투기 세력이 정말 뿌리 뽑히는 걸 봐야 겨우 신뢰가 돌아올 텐데 일단 단기에는 어렵고 네.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달 말인가요? 2차 신규 택지지구 이것도 발표 예정입니다. 발표가 되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사 대책에서 공급 규모만 이야기하고 예. 모든 부지를 다 발표한 게 아니거든요. 네. 역세권의 범위도 넓혔잖아요. 도심권에. 그리고 좀 새로운 개념의 주택들. 특히 좀 이제 독신자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맞아. 도심의 청년들을 위한 이런 주택들을 좀 빠르게 공급하겠다 네. 그랬는데 관련된 이야기들은 계속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럼 가장 궁금한 게 논란의 중심이 되는 광명시흥이 신도시. 이 신도시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뭐 2차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결정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여론은 백지화 여론도 팽팽해요. 과반을 네. 넘어가는 조사도 있어요. 네. 청원도 계속 뭐 보물이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정부도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네. 현재까지는 백지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만 네.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 불신과 공분이 더 커지면 그렇지. 정부는 일단 국민에게 귀 기울여야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정부는 지금 선거철인데 곤혹스러워요. 네. 백지화하면 그다음에 또 역풍을 맞아요. 네. 공급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가 커서 일단은 유지 가능성이 높지만 2차 전수조사에
내용이 관건입니다. 네. 땅 투기 의혹이 일면서 그 초기에 뭐 그 그런 얘기 나왔죠. 아니 꼬우면 뭐 이직해라. 아~ 네. 아, 이런 정말 화나게 하는 그런 문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어떻게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었는지 네. 자, 다음 이슈에서 보겠습니다. 네, 금주 이슈 탑3 1위입니다. 1위는요. 위법 행위가 공기업의 특혜입니다. 오. 우선 아직 꼬우면 이직해라 이렇게 조롱성 글을 남긴 이 직원 수사하는 거죠? 네. 수사하는 겁니다. 네. LH에서 지금 수사 의뢰를 했고요. 네. 9일에 이제 익명 앱이에요.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네. 이게 가입하려면 이메일로 가입을 하는데 이게 LH 공식 이메일로 가입을 하면 직원이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사가 들어갔고요. 국민들이 이게 보도되자 정말 뭐 아니 꼬우면 이직하시던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얘기도 썼어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릴 예. 걸 기억 못할 거야. 그리고 나는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해서 돈도 벌고 네. 정년까지 꿀 빨고 다닐 거다. 네. 아~ 월급도 챙기고 투기도 하겠다. 지금 이런 아주 대범한 의지를 밝혀서 국민들이 이거 싫어하냐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 LH가 이 직원을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이제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업무 방해 등으로 지금 진주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본사가 진주에 있죠. 네. 그래서 수사에 들어갔는데 LH 직원으로 밝혀지면 파면될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LH 직원이 아니라면 네. 이건 가짜뉴스가 되는 거예요. 네. 직원을 위장한. 그런데 또 전직 직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아니 진짜 이 멘트들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뭐 아니 꼬우면 입사하든가 약간 조롱하는 듯한 이런 말에 사람들이 더 분노했어요. 진짜 어렵게 공부해서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엘리트죠. 아니 근데 머리에 뭐가 박혀 있길래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어떻게 사람 머리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근데 그 머리는 정말 거지, 그냥. 뭐가 박혔을까요? 그러게. 궁금한데 우리가 이제 라이놀드 니버라는 학자가 쓴 책 중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네. 인간이 도덕적이라도 그 사회가 비도덕적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은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허용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 가운데도 모두가 다 LH 직원 모두가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직업 윤리 자체는 대단히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도요. 이 얘기 터졌을 때 뭐냐면 LH 직원은 1등 사위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같이 도덕적인 해이가 있다. 해이가 있다. 네. 이런 반증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생각 일절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들의 특권의식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지만 네. 이런 공기업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들어가기도 어렵고 경쟁인들도 있지만 네. 이게 아까 2009년에 합쳐졌다 그랬잖아요. 토지공사, 주택공사. 네. LH의 직원이 9,500명, 만 명에 육박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지금 너무 방만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네. 나오는데 자산 규모가 184조 원이에요. 예. 지난주에 와 쿠팡이 미국에 상장했다. 예. 시총이 100조라고 거의 두 배예요. 쿠팡보다. 이런 공기업이 존재하는데 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토지 수용권. 그다음에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권한. 예. 용지에서 뭐 택지로 예. 그런 거 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토지 개발을 결정할 권한. 예. 주택 공급권. 그러니까 여기는 이 땅과 주택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다 가지고 그러네. 있다 보니까 네. 사실 보이지 않는 토지주택 권력기구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LH 직원이 펜대만 다 굴려도 땅값이 수소원까지 쫙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권한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권한 가진 자신들에 대한 뭐 특권을 의식할 수밖에 그렇게 생길 그렇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권한이 들어보니까 너무 크고 많잖아요. 이걸 네.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은 없었나요? 뭐 당연히 조직적으로는 감사위원회도 있고요. 네. 모니터링 이 팀들도 있고 상임 감사위원도 있고 감사실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것을 뭐 수사 의뢰하면은 형사적으로 공공 이제 공권력이 나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이름이 본인 이름으로 특이 의혹이 드러난 지금 일부 네. 20여 명의 사람들은
차라리 순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까 익명 블라인드 글 보세요. 예. 네. 난 차명으로 투기하고 월급은 월급 그대로 정년까지 꿀을 팔겠어. 그러니까 다 차명으로 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걸리면 문제가 되는 걸 모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도대체 밝혀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감사실에서는 공공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는 느낌적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뭐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어쩌면 이 공기업의 좀 경직성 이런 또 이 윤리적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이 너무 안일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징계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우리가 뭐 생각하면 뭐 파면이나 뭐 최소한 감봉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경고로 끝났더라.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이번 그 LH 사건을 보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차명도 있었습니다만 실명 거래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대담하다는 겁니다. 대담하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관행이 됐던 거고 이걸 관해서 행했던 거죠. 관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기관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땅투기뿐이 아니고요. 네.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그 부정행위가 만행 뭐 네. 그냥 이렇게 만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밝혀진 게 9,500명 직원 중에 네. 2,800명이 넘는 임직원이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네. 부당하게 출장비를 수령한 거예요. 아. 출장 안 갔어요. 그런데 이 가짜 보고서를 출장 보고서를 이제 서류로 내면 네. 뭐 이게 교통비 얼마, 식대 얼마, 출장 다녀. 그걸 줘요. 그냥 확인도 안 하고. 5만 원 이렇게 이제 주고 이게 5억 원이에요. 모아 보니까 네. 그러니까 세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당하게 줄줄 세고 있더라. 네. 깜짝깜짝 놀래. 기업은요 네. 출장 안 갔다 왔는데 가짜 보고서를 내서 아유. 단돈 만 원이라도 받았다? 네. 해고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난리 나죠. 네. 아, 근데 네. 5억 원의 부정 수표인데 정말 화가 나는 게 이게 세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요. 세금 네. 꼬박꼬박 잘 납부하잖아 우리가. 저 식당 앞에 밥 먹는다고 차 잠깐 세웠다가 딱지 떼가지고 돈 냈는데 그것도 다 세금이거든요. 옛날에는 그 어떤 비리가 있었냐 와이류라는 게 있었어요. 공무원들 그래가지고 일 처리 빨리빨리 하도록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대신에 이게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이런 일이 왜 벌어지나 싶은데 이번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세 명 중에 한 명이다. 그 얘기 뭐냐? 이거는 일부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 보니까 이번에 출장비 부정 수급한 사람들 그 중에 46.1%가 5년 미만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 그냥 출장비 부정 수급은 오랫동안 있어 왔던 일이고 모두가 했던 일이라고 봐도 네. 무방하지 네.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들 모두가 관대했다. 네. 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관행이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징계는 물론 없는 거고. 징계가 네. 없고요. 네. 이게 드러나면 아유 왜 걸렸어. 이 돈은 물어내야지. 그러고 네. 출장비 금액만 환수하고 징계가 없어요. 네. 일반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돈 얼마여도 네. 뭐 회사 돈을 속여서 받아냈다고 갈치네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이건 정말 중징계감이거든요. 네. 징계 안 하고 아이 그 돈 물어내면 돼. 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스갯소리 삼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요. 걸린 사람이래요. 이게 지금 아이고야. 이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네. 처벌받지 않았다는 게 더 황당한데요 정말. 네. 처벌받아야 돼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태료 우리 따박따박 다 냈잖아요. 주차비 같은 것도 네. 참 냈잖아요. 아니, 처벌받아야죠.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직이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건 범죄를 방조할 뿐만 아니라 더 하라고 강화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이번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그리고 이런 조치가 사실 다음번에 절대 있어서 안 될 하나의 그 가늠자가 되고 반드시 중요한 진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철밥통이라고 그러나 봐요. 그리고 이게 후생복지가 이렇게 좋다면서요? 네, 후생복지 좋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무료 사택도 줍니다. 집을 주는 회사죠. 예. 왜냐하면 주택공사니까 집을 주네.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거주지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근무를 하게 되면 예. 본사가 이제 진주로 이전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체류비, 체재비도 지원해줘요. 네. 뭐 이제 숙소 이제 비용 쓰십시오. 네. 그리고 후생복지가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연봉이 좋습니다. 이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이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을 보니까 네. LH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임원은 훨씬 더 많고
뭐 신입은 좀 작겠지만 네. 평균이 한 8천만 원대 된다 그러면은 대기업 수준의 연봉이죠. 네. 다만 이 조직은 수익을 내지 않아도 되는 조직이에요. 네. 공기업이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가 좀 덜할 거예요. 그러니 뭐 신의 직장이네. 그렇죠. 뭐 거기다가 네. 뭐 출장비라고 부정수급까지 네. 하고요. 근데 공무원들 임금 적다고 들었는데 적지가 아니에요? 않죠. 네. 적지가 않고 과거에는 기본급은 적었어요. 그런데 네. 그것을 이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의 임금을 막 인상해주긴 어렵잖아요. 네. 국민들 눈치 보이니까. 그래서 뭐가 붙느냐. 수당이 붙습니다. 아, 맞아. 기본급은 낮아 보여서 공무원 월급. 지금도 들어가면 네. 기본적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연봉은 받아요. 야. 이건 지금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비교해 보세요. 높은 그렇죠. 건데 네. 여기에 더해서 뭐 체력 단련비, 예, 복지 수당, 예. 기타 수당이 있고 제일 심각한 문제는 시간 외 근무하면 수당 더 주는 게 법이에요. 예. 시간 외 수당이 월 한 200만 원 정도씩 나간다고 하니까 그럼 야 수익을 안 내도 되는데 네. 네.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 야근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예. 드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기업에 들어가려고 예, 공기업 해요. 네. 취직 공부할 때. 네. 야 그리고 또 좀 얘기를 또 보니까 일이 없는데 남아서 일을 한다고 그래요.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할 겁니다. 네. 뭐 게임 굉장히 힘들잖아요. 종류가 많죠. 네. 게임도. 뭐 온라인 고스톱 힘듭니다. 어우. 자 이제 집에 안 가고 이런 얘기가 이거는 목격담이 네. 또 블라인드 앱 게시판에 네. 내부 고발하는 이제 내용이 올라왔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오늘 열심히 일하지 마. 내일 할 일이 없어져 버리잖아. 네. 일을 좀 남겨둬야 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소위를 하느냐. 카페에서 노닥거리고 수다 떨고 하는 시간을 여유 있게 많이 보내고 네. 커피 비용은 물론 법인카드로 내겠죠. 와, 너무 그리고 시간 외 근무를 하는데 네. 집에 안 가고 남아있어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적인 잡무들을 보고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넷 검색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시간의 수당도 늘리고 네. 일은 아주 느릿느릿하고 이런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반대로 하는 거 네. 아닙니까? 일과 시간에 그런 걸 해. 카페 가고 잔무를 보고 뭐 사람들 많으니까 몰린 일을 저녁에 일과 끝나고 저녁 먹고 와서 저녁 먹고 와서 그럴 수 있죠. 그럴 과외 수당을 받으면서 그 일하고 그때 네.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이게 공기업 직원이잖아요. 내일치는 직원을 계속 뽑잖아요. 네. 이게 뭐 일이 너무 많아서 직원을 계속 뽑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네. 이제 투기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제 토지 보상 업무를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가외로 무슨 일타 강사라고 네, 토지 경매에서 파면된 사람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막 가외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본인은 18년 부동산 컨설턴트라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다니고 네. 그 시간이 남아 도니까 그렇죠. 지금 직원이 9,400명이 넘어요. 9,500명. 네. 만 명이 육박하는데 만 명 가까이 되죠. 일자리 만들기의 일환으로 네. 자, 일반 기업은 한 자리 늘리기가 힘드니까 네. 그 비용을 두려워하잖아요. 공기업이 좀 많이 TO를 늘려줘. 네. 그래서 일자리 만들기 일환으로 자리를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이 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비대화되면서 지금 불필요한 부서가 많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터지자 환골탈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저는 뭐 공무원이 월급을 일한 만큼 충분히 받는 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대신 충분히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만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일찍 퇴직을 해가지고 다른 이제 일터로 이제 갈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퇴직 연령 자체가 굉장히 늦춰지고 그 안에서 적체 현상이 일어나니까 직급도 충분히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상한 부서들 TF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네. 겁니다. 그 내부에서도 비대화된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건 무의미한 일자리는 결국은 세금을 축내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 구조에 대한 조정을 어떻게 하든지 뭔가 방침이 네.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얘기한 이것은 비단 LH만의 문제일까요? 네. 그 수많은 공기업들이 그동안 비대해지지 않았을까요? 차제에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자리를 늘린다고 그쪽에만 막 일자리가 늘어난 건 아닐까. 그래서 네. 쓸데없는 일자리를 막 늘려간 건 아닐까. 이것도 한번 요번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LH에서 인턴을 했다는 직원의 목격담. 이게 또 네.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목격담은 이런 겁니다. 정직원들의 행태를 네. 인턴은 몇 달이라고 결국은 정직원이 안 되면 나와야 네.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비정규직, 정규직의 격차도 크지만 자기가 몇 달 일하면서 보니 정직원들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그렇게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소일을 하는 데 쓰더라는 거예요. 네. 일반 기업은요,
점심 무상 제공하면 오 좋은 회사다 공기 좋다 그러거든요. 네. 다 자기 돈으로 돈 먹어 밥을 사 먹어요. 네. 요즘은 더치페이예요. 옛날에 부장님 차장님이 사줬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요. 네. 근데 여기는 법인 카드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것만 해도 인턴이 보기에는 별세계다 그랬던 거죠. 그런데 LH가 이게 저 빚이 많은데 아닙니까? 지금 아까 184조 원의 자산 규모인데 131조 원이 부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 대부분이 부채고 이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 가장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공기업이 국민들에게 토지와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부채가 느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지금 다 집 가졌어요. 다 땅 있어요. 하나도 해결 안 되고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빚진 건 다 왜 졌을까? 이거 밝혀야 되겠죠. 네, LH가 효율적인 공기업, 그러니까 바르게 선 공기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해체론도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환골탈태라는 얘기가 나왔고 해체까지는 아니겠지만 해체 수준의 조직 합리화를 단행해야 한다. 아마 고강도 개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축소하고 민간 기능 늘리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흐름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제 공공이 꼭 해야 할 업무만 남기고 방만했던 업무들을 떼어서 민간시장으로 돌려줄 수 있는 것은 돌려주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는 상당한 부분의 슬림화가 있을 텐데 그럼 또 아마 이제 뭐 실업자가 많이 나온다 이런 반론도 나올 것 같아요. 예. 최소한 이건 있어야죠. 관리, 감독, 견제 이 세 가지는 어떤 구조든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차제에 지금 LH만이 아니고요. 공기업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이슈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죠. 오늘 해줄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혹시 어린 시절 살던 지역 가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저는 뭐 제가 강원도 대관령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전에 별명이 살찐 하이디였는데 그래서 이제 대관령은 제가 옛날에 살던 데는 완전히 다 없어졌고요. 지금 다 양떼목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가면 옛날 느낌은 전혀 없고 대신에 좋기는 더 좋은데 그렇죠. 좀 그리움은 있죠. 진짜 많이 바뀌었죠. 완전 달라졌죠.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 주제를 노래로 불러드릴게요. 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으쌰으쌰 아파트 국민 10명 중에 6명이 살고 있고 그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들은 정말 갖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게 바로 아파트입니다. 자, 오늘은 50년 전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예전 강남의 모습 한번 보고 오실까요? 네. 네. 지금의 강남 모습이고 50년 전 강남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빽빽하죠. 이거는 이제 거슬러 시대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이게 강남이에요? 그냥 벌판이네, 벌판. 네? 시골 아니에요? 시골? 예. 50원이래요, 땅값 50원? 압구정동이? 아이고, 옛날이구나. 소가. 강남에 소까지 있어요. 대박이 시작됐죠. 미나리밭 농지였던 강남. 압구정동이 뭐 몇 년도인지 50년 전이라고 그랬네요? 네. 뭐 50원? 50원. 네. 아, 옛날 모습을 깜짝 놀랐어요. 정답 50원. 저때 그냥 내가 왕창 샀어야 돼. 또 투기입니까? 그때 그 시절입니다. 이제 바뀌었어요. 네. 자, 제 옆에 보이는 이 모습이요. 정확히 1978년 서울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 바로 앞에 모습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뭐 소 몰고 밭을 갈고 있는 모습. 이거 합성인가 싶지만 합성 아닙니다. 저기가 이제 저 밭도 갈지만요. 아주 유명한 먹골 배, 배밭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얼마나 맛있는 배들이 저기서 나왔는지.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저런 농지에 겨울이면 물 받아가지고 놀고 이랬지. 제 친구 중에 조기가 고양이네가 있는데요. 네. 옛날에 거기에 이제 그 논밭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물을 대는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썰매 만들어가지고 썰매를 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 스케이트 예전에는 그 공터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공터에다가 물 받아서 거기서 스케이트 타고 거기에 떡볶이하고 어묵 팔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맞아. 옛날에. 다 추억들이 있으시네요. 저 이재용님 저기 할머니이신가 어머니이신가 이번에는 삼성동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삼성동 하면 예인 씨 뭐가 생각나요? 저는 일단 초고층 빌딩이나 코엑스. 네. 코엑스. 가장 먼저 떠오르죠. 화려하고 삼성동? 호화로운 그쵸, 그런 그쵸? 이미지 삼성동. 야, 이게, 자, 이게 과거의 옛날 모습은 요랬습니다. 예. 이게 뭐예요 이거? 그냥 단독주택 하나 있는 거예요? 70년대 삼성동 모습인데 예. 다 허물어져가는 양옥 한 채. 주변은 다 논밭이었습니다. 야, 50년 만에 그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50년 만에? 놀라운데 이렇게 보니까? 놀랐습니다. 네. 지금 저 때 제가 기억나는 게 70년대는 제가 초등학생이었단 말이에요. 네. 친구가 이사가 이제 전학 가야 돼. 네. 어디로 가니? 그럼 잠실 간다. 뭐 잠원 간다. 네. 강남으로 가면 네. 어딘지 모르니까 네.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요. 잠원동 잠실이 어디야? 아, 뽕나무로 유명한 데다. 아, 네. 그럼 이제 우리 시골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시골로. 네. 서울에서 서울로 전학 네. 간다는 생각을 네. 안 하고 시골 간다. 네. 그럼 누에고치 농사를 지으러 네. 가는 것인가? 비단을 뽑나? 막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청년 시절이 돼 보니까 네. 압구정, 뭐 강남, 삼성, 네. 테헤란로 네. 완전히 뒤집어지는 세상을 경험했죠. 아 예전에는 압구정 이름이 압구정이 뭐냐 압구정. 네. 네. 아니 그러면 뒷구정은 뒷구정이 어디니?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가 전부 미나리 밭이었고 저렇게 소달구지 다니고 이러던 정말 시골이었거든요. 아니 지금이야 미나리가 세계적인 영화 제목이 됐지만 네. 옛날에 미나리 깡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미나리 맞아요. 깡이 있으면 그렇게 또 개구리가 울어요. 맞아요. 개구리가 한참 울고 그러면 거긴 어디냐? 시골이에요. 네. 시골이어가지고 거긴 주로 좀 많이 어려운 분들이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강남 빈민이라는 말이 있었고 네. 강남 빈민들이 주로 그쪽 압구정 쪽으로 해서 또 삼성으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쭉 살았다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한강을 건너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맞아요. 그쪽이 완전 시골이었고 근데 아까 보니까 그때 땅값이 평당 50원이에요. 네. 50원? 50원이 그럼 그때 가치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짜장면 한 그릇 값입니다. 식사를 맞습니다. 좀 줄이면 네. 땅 한 평 쉽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일을 몇 번 줄이면. 그러니까 네. 제가 좀 하루에 두 끼 먹었으면요. 네. 그때 투자했으면 한 100평 사놓고 지금 이제 방송 안 나오고 네. 골프 치러 갔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걸 누가 알았겠느냐고. 그렇죠. 그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상상도 못할 가격이 존재했었다는. 근데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값 뭐 열 그릇값 이러면서 웃지만 사실은 저 옛날 생각해 보면요. 짜장면 한 그릇 그렇게 쉽게 먹지 못했었어요. 아, 그것도 어려웠던 시절. 생일이나 시절이야. 학교 졸업할 때 입학할 때 이때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고 그때 아버지가 저 보너스 타시면은 탕수육 한 그릇 먹었어요. 그거 만만치 않은 돈이었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짜장면집을 했잖아요. 아, 정말요? 아, 그때는 좀 있었는데. 야, 원 없이 드셨겠네. 아, 우리 엄마 그때 땅 좀 사지. 엄마 뭐였어? 아 진짜 짜장면만 팔지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짜장면 집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이 된 논현동 한번 살펴보도록 야. 하겠습니다. 자 논현동 1970년대 논현동입니다. 예. 서울시에서 지은 최초의 공무원 아파트입니다. 네. 현대시 5층 아파트로 1971년 12월 준공 당시에는 꽤나 고층이었었어요. 네, 네. 약 7,000평의 면적에 12평, 15평 각 두 개의 유형으로 총 360세대를 이뤘었습니다. 아~ 네, 그래도 네. 앞서 봤던 사진들과 비교했을 때는 가장 아파트, 다운 아파트가 나왔는데 사실 그 주변의 인프라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네. 친척분이 사셨기 때문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와 아파트다 미국식이다 막 이렇게 네.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저 주변이 흙이에요. 흙. 그렇지 아무것도 없나 그냥 아파트만 있어요? 제가 비 온 날 갔는데 발이 철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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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입주했던 싼값에 사서 분양받았던 공무원들이 여기는 못 살겠네 그러고 다시 강북으로 돌아오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강남의 압구정 아파트도 현대 아파트 처음에 졌을 때 주변이요 비 오면 그렇게 철퍽 철퍽 거기뿐만 아니라 고속터미널도 완전히 그냥 공터였고 거기 비만 오면 물 잠겼어요. 난리였고 그리고 옛날에 인프라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아파트 덜렁 있는 거고 옛날엔 아파트란 말도 잘 안 쓰고 좀 잘 사는 집은 맨션이라 그래요. 맨션이요. 아, 맞아요. 그 이제 좀 사는 집은 거기 있었는데 그것도 산다고 할 때는 조금 아파트가 생긴 후고 처음에 아파트 생겼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세우는 게 아파트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는 안 가는데 못 사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곳이었죠. 아유 그때 샀어야 되는 거. 근데 그때 저렴하게 분양됐다는데 얼마인데요? 굉장히 저렴했었습니다. 네. 현재 반포주공 1단지 32평형인 105.제곱미터 시세가 47억 원대로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한 평이 1억 4천만 원에 훌쩍 넘어요. 야, 요즘 그래요? 사실 네, 이곳은 너무 비싸다. 과거 남서울 아파트로 불렸는데 네. 아, 당시 첫 분양 광고를 보면 32평형 가장 높은 5층의 분양가가 533만 원. 그러니까 한 평당 가격은 약 17만 원꼴이죠. 17만 원. 어,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껌값이네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옛날입니다. 네. 여의도 서울 아파트도 한 평당 30만 원에 분양됐고 예. 여의도 서울 아파트 50평형이 1,500만 원에 분양이 됐습니다. 예. 압구정 현대아파트 48평형은 1,420만 원. 그러니까 한 평당 29만 원. 야, 29만 원. 48평 현대 아파트가 1,420만 원. 와, 네. 야, 정말 그때 그러니까 533만 원 있으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딱 그래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내 집에 생기는 건데. 33만 원의 네.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네, 네. 그 당시 짜장면 한 그릇 값이요. 50원. 아니요, 한 그릇 100원입니다. 아, 한 그릇 100원? 100원입니다. 예. 50원대, 50원이었군요. 50원이고, 아, 쌀 한 가마가 2,880원, 소주 한 병이 65원이고, 지하철이 3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533만 원이면 쌀이 한 1,700가마? 그렇죠, 1,700가마. 그 정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1,700가마면 강남의 집 한 채. 네. 그렇지, 그렇지. 지금 쌀 1,700가마가 얼마가?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환산해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요. 네. 이제 우리가 급여로 보자고요. 네. 도시의 그 이 근로자, 도시 네. 노동자 평균 임금이 한 6만 원. 아.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뭐 한 200만 원대 정도. 네. 이것도 될까 말까. 200만 원은 평균으로 기록은 남아있지만 훨씬 네. 못했어요. 이 80, 90년대에도 월급 100만 원 못 받는 근로자들이 네.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그 당시에 500만 원대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의 500만 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맞아요. 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환산을 해봐요. 당시에 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네. 그럼 어느 정도 월급을 모으면 저 아파트 500만 원대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었을까? 8년 동안 모으면 살 수 있어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네. 근데 이것도 그때는 녹록하지 않지. 네. 왜냐하면 먹어야지 그리고 소비해야지 그러면서 아껴서 번 돈으로 살면 지금 다 모으면 8년이지만 네. 10년 이상 걸리겠군. 근데 허리띠 쫄라 맸어요. 네. 지금은 저 아파트 살려고 그러면요. 네, 네. 160년을 월급을 네. 모아야 돼요. 다음 생에 살아야 돼요. 다음 생에. 이게 얼마나 오른 거예요. 160년. 세 번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의 가치가 많이 네. 달라진 건 사실이지만 이 노동의 가치와 이 급여의 몇 년치 생각해보면 네. 지금은 구매가 불가능한 물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이번 생은 틀렸어. 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예전에는 가능성이라도 있었지. 그렇죠. 이제는 네. 뭐 8년이 웬 말이에요. 160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160년이 뭐야. 아, 근데 이 물가 상승률을 따져보더라도 이게 올라도 너무 올랐거든요. 네. 말이 근데, 안 되거든요. 근데 아까 영화 네. 강남 1970 내용에 네. 다 나오는데 네. 자, 처음엔 그냥 뻘밭에 아파트를 덜렁 지어놓고 살아라. 이거 네. 불편하다. 난리가 났습니다만 60년대 후반부터 자, 경부고속도로가 뚫립니다. 네. 항상 이 저 도로 인근의 땅은 오르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70년대에는 좀 이 강남을 개발하기 위한 네. 국가 차원의 계획적인 게 있는데 76년도에 대폭발을 하는데 명문 고등학교를 다 절로 보낸 거예요. 아, 강남 쪽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8학군이 만들어지면서 맞아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교육열이 높으니까 예, 절로 가야 돼. 예. 이렇게 러시가 일어났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고속터미널이 강남에 생기죠.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강화되죠.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는 예. 이제는 어디 넘사벽의 땅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예. 예. 근데 예전에는 지금이야 뭐 다들 아파트의 편의성 때문에 거기 살고 싶어 하지만 예전에는 아파트에 들어가라고 해도 싫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옛날 아파트는 강제로 떠안겨시다시피 한 그런 주거 공간이었어요. 네, 네. 그래요? 지금하고 완전 달라졌습니다. 아파트에 살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1969년 6월 3일 동아일보 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기 어렵죠? 제가 다 이렇게 해석해봤습니다. 네. 기사 내용 보면 보사부가 서울 시내 무주택자 6,18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에 의하면 아파트 입주 희망자는 1.7%에 불과했다. 네. 그러니까 82.7%가 단독주택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예. 옛날에 그 조종래 씨가 썼던 비탈진음지라는 책, 저는
그 대학교 때 읽었었거든요. 아, 네. 읽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 책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보면 아파트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처음 이 아파트촌을 먼발치에서 보고는 무슨 공장들이 저렇게 한가운데 빽빽 있을까 싶었다. 머리 위에서 불을 떼고 그 머리 위에서 또 불 떼고 오줌똥 싸고 그 아래서 밥 먹고 이게 옛날에 1800년대, 1700년대 유럽에서 네. 위에서 그냥 소대변 보고 위에서 밥 먹고 이런 양태를 아파트에 맞아. 비쳤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가 아파트를 다 뭐라고 불렀냐. 첫째, 네. 성냥갑. 맞아요. 맞아, 맞아. 두 번째, 닭장. 맞아요. 이렇게 맞아. 불렀었거든요. 네. 그거를 이 조정래 소설가가 잘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근데 딱 맞는데? 머리 위에서.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나 인기가 없었냐 하면 네. 시청에서 과장급은 전용 79제곱미터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24평이고요 네. 계장급에게는 60제곱미터 오. 옛날로 치면 18평형을 강매했다. 아, 강매. 네. 강매 아파트를. 강매했다. 너 들어가 살아. 싫은데.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싫어했다는 거. 아니 너무 당연하죠. 네. 이 주택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했던 건데 네. 아까 닭장 성냥갑. 근데 며느리인 저희 어머니는 너무 아파트를 가고 싶어했어요. 네. 왜냐하면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얼마나 좋을까 이제 좀 이 아메리칸 스타일에다 환상이 그렇죠. 있었는데 예.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땐 대가족이란 말이에요. 예. 야 담벼락이 있고 그 안에 우리 마당이 있고 마당이 그 아니고. 안에 집이 있고 할머니 입장에선 광이 있어야 돼요. 광이 있어야 이게 집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마당 없는 집은 이거는 빈민들이 사는 집 아니냐. 예. 왜 그런 데를 가고 싶어하느냐 그러면서. 어머니를 훈계하시던 네. 할아버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네. 국내 최초의 단지 아파트가 1964년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지어진 그런 마포 아파트인데 입주율이 10%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근데 전기 사정도 진짜 안 좋았고요. 그 당시에는 마실 물도 귀했던 터라 엘리베이터하고 중앙 난방 수세식 화장실을 못 넣었습니다. 네. 그 때문에 난방은 연탄, 화장실은 층별로 공용 재래식 변기를 사용했습니다. 아파트인데. 아파트 예전에 예전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아파트에서도 연탄 떼더라고요. 아, 연탄이 아무래도 저희 집은 연탄 뗐어요. 그렇죠.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문제가 좀 많았어요. 한 연통을 10가구가 같이 썼기 때문에 옆집에 연탄가스가 새서 입주민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도 좀 잦았었고 입주민들은 가스 걱정 때문에 겨울에도 창문을 열지 못했다는 그런 기사도 있고요. 수세식 화장실은 물이 하루 한 두 차례 10여 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죠. 네. 위층에서는 아예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서 화장실을 쓰지 못했습니다. 아파트인데. 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라 가지고 이사 갈 때 어떻게 했냐면 지게꾼들이 있어요. 지게꾼들이 지게 사서 네. 그분들이 이제 올렸고 거기다 우리가 연탄 떼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연탄 올리죠. 그럼 연탄재가 나오잖아요. 또 연탄재도 내려야 되죠. 아, 내려야 돼, 맞아. 거기다 엘리베이터 뭐 5층 이런 거 그냥 당연히 올라가니까 김장해야 되잖아요. 죽음입니다. 죽음이고. 옛날엔 그 아파트 안에 공동 화장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나는 못 간다 싶으니까 오히려 저층이 더 비쌌어요. 고층이 더 싸고. 고층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아찔하다고. 그리고 중요한 건 옛날엔 장독이 있었잖아요. 네. 장독 놀 데가 없잖아요. 다 옥상에 올리는 거예요. 네. 다 옥상에. 아유, 그때 샀어야 되는 건데. 저도 예전에 지금 대치동 이쪽이죠. 네. 옛날에 말죽거리 그쪽에서 신문을 돌린 적이 있었는데 신문 돌릴 때 제일 힘들게 5층 아파트 5층에 달랑 한 부 넣어야 돼요. 완전 정말 굳이 올라가야 되고. 네. 그랬다고요. 아 근데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지금의 아파트와는 너무 달라서 좀 싫어했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죠.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아파트의 인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70년대 후반 제가 80년대 초에 본 드라마가 기억나는데 김영자 선생님이 주연을 했는데 네네. 복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투기를 쫓아다니다가 사기당하고 몰락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70년대 후반에 아까 어머니들은 아파트에 대한 선망이 좀 있었다고 얘기 드렸죠. 집 가격이 하루 다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걸 감지한 거예요. 인프라 개발이 막 되고 명문 고등학교들이 저쪽으로 막 이사 가고 저쪽에 뭔가 있어. 그러면서 딱 초기 어머 저건 사야 돼. 이런 느낌이 딱 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 하면은 욕망의 상징이 됐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먼저 사기 위한 러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70년대 후반에는 이제 이게 남편의 월급으로 어떻게 돈을 모아. 그러니까 옆집 순이 엄마
우리 강남 아파트 좀 보러 갈래? 이런 러시가 생겨나요. 아. 네. 그러면서 강남이 드디어 돈이 몰리는 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욕망의 대상이 된 아파트. 자, 언제냐? 70년 건설된 한강 맨션 아파트는 중상층을 겨냥한 첫 사례가 맞아요, 맞아요. 27평, 그 당시 27평에서 한 55평형 중대형 규모로만 구성이 됐고요. 탤런트 강부자 씨, 가수 패티김 씨께서 입주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최초로 중앙공급 보일러가 들어갑니다. 온수가 나옵니다. 자, 입주금을 선납하는 그런 분양 방식도 이때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이듬해 지어진 그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12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 되기 시작합니다. 아, 엘리베이터 정말 대단해요. 걱정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단지 내 야외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네. 그 아파트는 본격적으로 중산층의 상징이자 선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저희 고모가 저기 이천도 방에 한강 지금도 있어요. 저기 한강맨션. 아, 지금도 있어요. 네. 근데 거기 사셨는데 그때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네. 들어갔더니 한겨울에 따신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겨울철에 맨날 저희 손 붙들고 고모 집에 가서 전부 줄줄이 목욕하고 씻으러 갔어요. 거기 가면 또 계란 후라이를 두 개씩 주셨어요. 예. 아이고야. 저기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죠. 저희는 그런 고모가 없었네요. 아유, 정말 아쉬운데 옛날엔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신기한 물건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다 그러면 다 뭐하냐? 거기 줄 서가지고 타보는 거야. 예. 줄 서가지고 타보고 그렇지, 그래서 신기하니까. 그 옛날에 뭐가 있었냐? 냐면 개그 코너 중에 박미선 씨가 그때 여승무원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였냐? 엘리베이터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그 박미선 그때. 씨가 했던 그 캐릭터가 그때는 우리가 납득이 되는 거죠. 왜? 그때는 승무원이 있었으니까. 안내를 해줘. 그래서 여의도 아파트 있을 때 마포 살고 있었는데 자전거 타고 여의도 넘어가세요. 네. 저 엘리베이터 너무 재밌잖아. 그래서 그거 이렇게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친구들하고 장난하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좀 깜짝 놀랐던 게 뭐 수영장 있었어요? 어떻게 아파트에 수영장이 약간 좀 메인 아파트 같은 데인데 그런데 수영장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야외 공동 수영장. 네. 아니 저 사진 보세요. 근데 저기 이제 다 저런 건 아니고 네. 저런 거는 정말 좀 특수한 아파트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기는 정말 사는 집이에요. 저 사는 집이고 저는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저는 내과에서 몇 감았어요. 요즘 저런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렇게 수영장. 요즘에는 또 저 실내로 들어가죠. 실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중산층을 겨냥한 아파트 등장과 함께 아파트 가격이 1년 사이에 10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부동산 졸부가 대거 등장하게 되는데 네. 이로 인해서 아파트 열풍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도 청약 경쟁률이 굉장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 모습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야? 청약하러 지금 몰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8만 명이 무대라고 생각하고 저 길 막힌 거 봐요. 입시. 야. 무슨 명절 같은데요? 예. 세상에. 저기 지금 어디를 보냐고. 어마어마한 줄이 당시 신시가 지은 모델하우스를 보기 위한 사람들로 서울 한남대교부터 잠실대교까지 정신했어요. 83년도부터 계속 나왔는데요. 이번에 꼭 됐으면 좋겠어요. 저게 분당 쪽 일기 신도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렇죠. 분당 쪽으로 가는데 한남동까지 길이 빌렸다. 야, 어마어마했고. 모델하우스 보려고. 모델하우스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귀성길 마냥 진짜 길거리에는 음식 판매하는 그런 상인들도 많이 모일 정도로 굉장히 그랬죠. 많이 정체가 됐었다고 합니다. 네. 저희 엄마가 짜장면집 하는데 원래 사장님이 그 홀을 비우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 엄마가 이틀을 비웠다는 거 아니에요. 저거 구경하러 갔는데. 진짜 가셨군요. 그래요? 그때는 이사 온 이후에 저걸 구경하러 갔었어요. 그때 또 이제 저 분양할 때 줄 서서 분양했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경쟁인 게 500세대를 분양한다. 그럼 줄 섰는데 500번까지 딱 분양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델하우스 보러도 줄 섰잖아요. 분양받을 때 누가 먼저 가서 줄을 서느냐 해서 가족들끼리 돌아가면서 자리를 지키고 어마어마한 그때는 뭐 극장에 들어갈 때도 줄 다 줄이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뀐 게 저 때는 그 지금은 자녀가 많은 세대가 우선순위를 갖잖아요. 네. 저 때는 불임시술자에게 우선권을 줬다. 맞아요. 하나 제한시대도. 그렇죠. 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때도 투기가 있었나요? 아유, of course! 투기는 언제나 있죠. 네. 당시 뉴스에서도 오늘날처럼 이에 대한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뉴스 보시고 오시죠. 정부도 공동주택 건립을 앞세우는 주택 정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공동주택은 그 건설과 공급 과정에서 부실과 날림, 복부인과 사기 등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위임장이 없어야지 1인당 180장에서 200장까지 가지고 밤을 샌 사람이 허다해요. 그건 완전 복부인들이요. 아무리 민영주택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투기보물 주성해가지고 이 서민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딱지꾼의 세계에서는 딱지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구청이 철거민에 내보내는 개고장을 물딱지라고 부르는데 이 개고장도 60%가량이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당첨된 아파트 입주권을 완성품이라는 뜻에서 마른 딱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무원 딱지까지 생겨났습니다. 이 딱지는 지금도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의 비교적 작은 폭의 프리미엄이 붙어져 전매되고 있습니다. 야, 그 당시에도 투기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 복부인이라는 신조어가 이때 생겨난 거예요. 네. 언론에서는 투기를 위해서 복덕방을 들락날락하는 상류층 부인을 복부인이라고 그렇죠. 지칭을 했습니다. 네. 이후에 이 말은 부동산 투기의 대명사로 변모하는데 당시 분양권이 500원에 판매가 됐는데 복부인들이 분양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후에 수십 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일이 또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뭐 영상에서 네. 물딱지, 마른딱지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희한한 일이에요. 저희 동네 어머니들이 네. 모이면 자녀교육, 남편 월급 얘기하고 수다 떠시다가 가끔 고스톱을 치시다가 네. 어느 날부터 딱지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어린이들은 딱지 치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오히려 어머니들도 딱지를 네. 치시나 그랬는데 딱지를 치셨더라고요. 네. 마른 딱지는 입주가 완성된 당첨된 네. 입주권이에요. 아, 입주권. 이거는 마른 딱지 완성된 거야. 네. 물딱지는 철거 개고장이에요. 네. 쫓겨나는 건데 그중에 60%는 입주권으로 돌려준 거예요. 네. 자, 공무원 딱지가 있는데 공무원이 빼돌린 물량입니다. 아이고,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그랬어요. 이때는 분양권 입주권을 딱지라고 부르던 시절에 네. 그때나 지금이나 공무원들 비리는 계속 있어요. 아유, 진짜. 지긋지긋해 네. 진짜. 아유, 참. 자, 그때 그 시절에 아파트, 예, 부동산 이런 관련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삶이 녹록치 않죠. 근데 그때는 8년, 10년, 15년 착실하게 저축을 하고 하면 집을 살 수 있었답니다. 맞아요. 또 강남에 살 수 있었답니다. 지금은 160년이 걸리는 씁쓸한 예? 예,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때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일교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침에 네. 쌀쌀한데 또 저 낮에는 덥다면서요? 네, 낮에 뭐 포근하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쉽거든요.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